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웃음) 자, 이번 과에서는 제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특히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로 쓰이는 문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사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가 쓰였다니까 이 문장은 5형식 문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목적격 보호는 무엇이냐? 자,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입니다. 동사에 따라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명사, 심지어 투부정사, 동사원형, 분사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에는 advise, allow, ask, cause, enable, expect, force, order 등이 있습니다. 자,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용법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I want him to stay here with me during weekend. 자, 주말 동안, during weekends. 자, 주말 동안 그가 나와 여기 머물러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저기서 to stay here with me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목적어인 him이죠. 따라서 to 부정사는 이 him을 꾸며주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온 걸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e math teacher, 수학 선생님께서는 order us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 하도록? To find, 발견하도록. 뭘 발견하도록? The answer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라고 수학 선생님이 명령했다. 자, 여기서 찾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목적어인 us, 우리가 찾는 거죠. 자, 따라서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us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호, objective complement,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도 있습니다. make나 have나 let 같은 사역 동사, 그리고 see나 watch나 hear나 feel이나 listen to 같은 지각 동사. 이런 경우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 관계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죠. 이런 거 조심하세요. 첫 번째 예문 봅시다. He makes his son study Spanish every day. 자, 여기서 스페인어를 매일매일 공부하는 사람은 목적어인 his son입니다. 따라서 study라는 목적격 보호를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쓴 거죠. I felt something touch my shoulder. 저기서 touch my shoulder. 자, 나의 어깨를 친 거 누굽니까? something이죠. something이라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touch라는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분사 ing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각동사를 잘 봐두세요. 지각동사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분사 ing을 씁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I saw him standing here with her. 자, 나는 그가 그녀와 여기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standing 이하는 him이라는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죠. 따라서 standing 이하는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아,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ing가 나올 수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